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는 모두 456명. 그런데 457번째 참가자가 등장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마저 오징어 게임에 흠뻑 빠져 지원 사격을 나선 건데요. 최근 전 세계에 부는 오징어 게임 돌풍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넷플릭스 지원 국가 83개국 중 6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스위트홈 아래로 한국 콘텐츠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크린 너머 해외에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줄달기 등 어린 시절 친구들과 했던 추억의 놀이가 목숨을 좌우하는 게임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오징어 게임의 테마가 외국인들에겐 꽤 흥미로웠나 봅니다. 그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해보기도 하고 외국에도 비슷한 게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관심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달고나 뽑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달고나 뽑기는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중 한 가지를 골라 그 모양 그대로 살려내면 성공하는 게임인데요. 주인공 성기훈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우산 모양을 뽑았지만 침을 발라 녹이는 방법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를 본 외국인들이 달고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이베이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고나를 만들고 문양을 새긴 후 오징어 게임처럼 도전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우산 모양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달고나 안에 그려넣어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까지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해외 커뮤니티에서 달고나 챌린지로 불리며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들고 있고요. 달고나 안에 새기겠다는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스타벅스 로고, 스파이더맨의 상징 거미 문양, 세계 지도, 각종 복잡한 도형 등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 문양인데요. 네티즌들은 솔직히 이 정도면 걸린 순간 죽음이다, 1초 탈락일 듯, 스타벅스 로고 실화? 모나리자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며 웃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거의 모든 요소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첫 게임으로 등장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거대 술래 인형에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사탄의 인형에 애나벨보다 더 무서운 인형이었다며 평하며 한국인들의 상상력에 감탄했는데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눈동자만으로 참가자 다수를 탈락시켜버린 술래 인형은 잔인한 서막을 알리는 훌륭한 도구였죠. 이 술래 인형이 인상적이었는지 코스프레를 하는 외국인들도 등장했는데요. 인기 동영상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은 술래 인형과 똑같이 분장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양갈래 머리에 통통한 볼살, 발그레한 두볼까지 정말 오징어 게임 속 술래 인형과 꼭 닮은 모습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웹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할로윈 코스프레를 이미 오징어 게임으로 정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 필리핀의 유명 쇼핑몰인 로빈슨 갤러리아 쇼핑몰 앞에서는 술래 인형이 설치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인형은 드라마에서처럼 목이 돌아가고 옷차림새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CCTV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몰 앞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면 마치 나무라듯 눈에서 붉은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랭킹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기 때문에 이 인형을 본 사람들은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발한 상상력이야말로 오징어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속에 등장한 수많은 소품이 인기입니다. 재즈 피규어 리틀 제머의 보컬 인형은 개당 80만원에서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펫과 드럼, 기타 연주자 피규어가 포함된 풀세트를 구입하려면 무려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죠. 여기에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트리지가 10개가 포함된 세트는 8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리틀 제머는 일본 완구업체 반다이와 음향기기 전문회사 캐누드가 협업해 만든 재즈 연주 피규어로 2004년 출시돼 2년간 판매되다 현재는 단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출시가는 기본 세트 기준 2만엔에 불과했고요. 또한 비공식 굿즈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단체복이 이베이에서 하나에 5만원대에 팔리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달고나 뽑기 키트는 국내 온라인 최저가 대비 6배가 높은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됐던 오징어 게임의 체험 공간인 옥겜월드는 방역 이슈로 안타깝게도 조기 철거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세트장과 비슷하게 조성된 공간으로 술래 인형을 비롯해 상금이 가득 쌓여있는 돼지 저금통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핫핑크 유니폼을 입은 요원들까지 이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니 드라마 속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이곳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고 굿즈를 받아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가상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세트장이 등장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누적 가입자 1억 6천만 명을 보유한 가상세계 플랫폼으로 일평균 접속자만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스스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로블록스를 이용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라마 속 출연진의 복장과 똑같은 초록색 운동복으로 맞춰 입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장면을 찍은 플레이 영상 또한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고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요즘 세대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걸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 정도로 몰입할 만큼 잘 만들어진 콘텐츠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크린을 넘어 현실 세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 콘텐츠의 돌풍에 바짝 긴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오랫동안 장악해온 할리우드죠.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에 필적할 만하다며 한국의 콘텐츠가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을 묘사한 것으로 지난해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하며 한국 콘텐츠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입증됐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작비를 비롯한 제작 환경 및 언어의 한계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뿐이죠. 예를 들어 2016년 최대 화제작이었던 태양의 후예의 제작비는 130억 원으로 당시의 초대작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경우 1회당 제작비가 23억 원이었으며 스위트홈은 30억 원, 오징어 게임의 총 제작비는 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작사의 제작비와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죠? 어찌 보면 넷플릭스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된 건데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무조건 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넷플릭스는 올 한 해만 해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드라마와 영화가 나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설레게 할까요? 한국 콘텐츠의 앞날이 기대되는 요즘입니다.